브리프 굿모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한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등골이 오싹한 아침입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힘듭니다. 아침에 이미 네. 표정에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앉으셨어요. 아 근데 뭐 사실 CPI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사록에서 워낙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한 번, 두 번 정도의 이런 약간의 조정으로 인해서 물가를 무조건 잡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저는 뭐 저번 주도 그렇고 전략을 말씀드릴 때 좀 웬만하면 현금 보유를 하자라고 많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현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장이 라든지 이제 또 FMC까지는 약간의 또 힘든 장이 열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당 부분 좀 매매를 하실 때 많은 좀 우위를 차지를 할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속술님께서 하창환 창환이 형 속으로 눕고 있을 것 같다고. 아닙니다. 일단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좋아야 사실 뭐 이런 장에서는 좀 맞아요. 종목 장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예. 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요. 자, 뷰티풀 굿모닝. 그럼 먼저 시간의 특징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정서한 아나운서 전해 주십시오. 네, 시간 외에서는 본장에서도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포인트로 잡아보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간 외에서는 수혜와 혜택 기대감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일단 먼저 IRA 법안 다음으로 이번에는 바이오가 미국에서 생산이 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단 바이든이 바이오 분야도 국내 생산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들의 투자자들은 관심을 보였고요. 일단 보르노이는 자사의 개발 신약을 미국 기업 메티스에 6,7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에 대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가는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또한 진원생명과학은 이 자회사가 미국 텍사스주에 바이오 CDMO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4% 넘는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애플페이 기대감 저도 큰데요. 관련주로 이루온이 시간 외에서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체크를 해보면 국내 카쉐어링 업체 그린카가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제네시스 GV60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부품 납품 관련주로 두 개의 종목이 연동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유라테크와 덕신하우징이 각각 4% 내에 오름세 보이는 모습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을? 네. 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루온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좀 어려운 장일수록 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쪽에 수급 쏠림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일단 이루온 같은 경우는 최근 2, 3거래일 동안에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들이 좀 나왔고 윗꼬리를 이틀 동안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날 좀 가득 찬 양봉을 좀 만들었거든요. 거기다 시간에서도 조금 거래량이 실린 이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거래일에 사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온 종목이 좀 드물기 때문에 좀 보다 더 힘이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고 계신 것처럼 애플페이만 보고 해당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뭐 관련된 이슈는 당연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근거리 칩이죠. 그 관련된 칩을 좀 생산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를 확장을 했을 때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일단 해당 종목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현대카드에서 독점 계약을 뉴스를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독점 계약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제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했고 지금 근거리 쪽에 대한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려면 50에서 60% 정도로 좀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해당 칩에 대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일단 단기적인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5G와 6G에 대한 이런 제대로 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애플페이 쪽만 너무 보지 마시고 이런 5G랑 6G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최근에 좀 이슈들이 있었다 보니까 뭐 해당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게 이전에 고점을 뚫기 위해서 4번의 시도를 했고요. 이번에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이 좀 녹록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장 초반에 조금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수급이 쏠리기만 한다면 굉장히 좀 폭발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1호원을 조금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좀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는 쪽에서의 좀 유의미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매수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좀 올랐습니다. 6% 정도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는 3,400원 라인부터 3,750원까지 만약에 장 초반에 5일선 부근까지 약간의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전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매물 힘든 매물들을 다 뚫어줬기 때문에 상승력이 나오면 좀 강력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로 4,5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3,140원 라인 부분으로 이 상승 초입 부분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을 좀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가격 전략 제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려워서 이런 네. 애플페이와 같은 확실한 어떤 테마인 거잖아요. 이런 네. 종목은 상대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시장이 출렁여도 좀 계속해서 담아가도 괜찮은 그런 전자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슈와 수급 쪽이 이제 돈이 되거나 약간의 좀 강력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으로 트레이딩을 오늘 만약에 트레이딩. 하신다면 네, 트레이딩을 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 만한 시장 변동성이 있어도 이런 테마주들은 좀 갈 수 있다라는 네. 대전자 아래에서 이루온 봐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슬쩍 봤는데 삼성폰 쓰시던데 본부장님 애플페이 관련주 네, 픽 종목으로 주셨네요. 관심 있게 오늘 어떤 주가 흐름 체크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보면요. 태조 이방원이 조정받는 흐름이었는데 그 속에서 2차 전지만 살아남은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속에서 뭐 수급도 방향성 확실하지 않고 개별 종목 장세만 짙어지고 있는데 이 휘발성 넘치는 재료들 속에서 과연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의 연속성 보이면서 담아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장바구니를 보면요. 어제 시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섹터별로 종목들은 하나씩 다 담은 모습입니다. 가장 우위 종목 바로 코스모 화학인데요. 여전한 폐배터리 시장 성장 전망에 관련주로 코스모 화학을 담아냈고요. 그 다음은 MC 넥스입니다. 이 아이폰 14 주문량 호조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어제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외국인은 MC 넥스를 관련 종목으로 담아냈고요. 로봇주도 어제 강했죠. 예, 삼성에서 로봇에도 ETF가 등장할 거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 유일 로보틱스 외국인이 담아냈고 14% 가까운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엔터주와 카지노로 각각 하이브, 강원랜드까지 연속성 보이면서 매수하는 모습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기관은 어떤 종목 담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소 주춤했던 자동차 부품주 기관은 선택해서 담아냈고요. 현대위아를 16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전기차 충전소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포스코 ICT를 6일 연속해서 사들였고요. 네, 이번에 중국 판매량 증가 소식으로 3분기 실적 기대에도 좋다라는 기대감을 키운 덴티움까지 9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하나손해보험과 GS리테일을 각각 10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장바구니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자, 외국인과 기관 특징주들의 그 특징이 아주 뚜렷해서요. 요즘 굉장히 시장 보는데 참고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신고가 코스모화학. 야, 요즘 상승이 정말 무섭게 나오고 유일 로보틱스도 신규 상장주지만 또 신고가네요. 네. 뭐 코스마학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네, 해드렸던 시장 보험장 종목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 네. 맞죠? 네.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몇 년 동안 계속 봐왔는데 네. 종목 성적은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를 예.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거 전거래 오전장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은 이슈가 명확하고 뭔가 이제 수급적인 쏠림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UL 로보틱스 뭐 로봇주들이 최근에 이제 ETF가 생성되는 걸로 인해서 좀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이 비중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ETF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메이저 기관의 수급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시장의 규모 자체를 인정을 받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지만 뭐 미래에셋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에서도 아마 ETF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이쪽 관련된 부분에선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이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좀 관심도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도 지켜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로봇주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탄력성이 나왔을 때도 좀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실적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했는데, 최근에 로봇주들 보면은 대부분이 좀 유의미한 실적의 성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서비스 로봇은 중국 쪽에 대한 강력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점유율을 확대를 하면서 좀 디펜스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군용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또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활용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 시장 자체는 무궁무진하게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ETF뿐만 아니라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굵직한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이제 진출을 계속적으로 좀 선언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 산업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대를 계속 형성을 하고요. 전고점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도를 하다가 드디어 좀 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거래일도 이제 이 박스권들을 좀 거래량을 만들어 나가면서 좀 뚫어주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전에 여러 번의 돌파 시도로 해당 매물들은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어려워서 5일선 부근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밴드로 가격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원인데, 사실 이런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전고점 뚫어주고 올라가면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4만 원 도달하셨을 때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5일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28,000원으로 이번에 만들었던 박스권 하단 라인 깨지 않으면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관 수급 특징주는 어떤 게 매력이 있을까요? 포스코 ICT를 조금 선정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는 또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겠지만 일단 충전소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 산업에 대한 성장은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종목도 바닥권에서 이 종목도 한 오래전에 한 달 정도 전에 좀 소개를 드렸고 주가가 좀 유의미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매물대 라인 부분에서의 유의미한 조금 거래량을 소화하면서 물량을 좀 소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고, 차트상으로는 이제 이미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그룹의 ESG 경영에 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뭐 해당 부분에서의 이제 그룹사의 수혜는 뭐 포스코 그룹 워낙 좀 잘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대법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유의미한 좀 성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6,000원까지 분할 매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장부터 조금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의 움직임이 약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매수는 좀 천천히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7,400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상승을 하고 한동안 좀 물량 소화를 했었던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5,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자산운용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K로봇테마 ETF가 나오죠. 네. 관련한 기대감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 ICT까지 살펴봤습니다. 3호 펀드 순매수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상대적으로 절대적 그리고 단기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일단 수급 인싸답게 어제 강했던 2차전지를 가장 강하게 사들였는데요. 대장주격인 LNF와 에코프로비엠을 담아냈습니다. 연속성까지 보이면서 강하게 매수 우위 종목으로 올린 점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모펀드도 자동차 부품주는 못 잃는 모양인 것 같죠. 관련주로 명신산업을 올렸고요. 어제는 2% 넘는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특이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최근 조정 구간에 돌입했던 카카오가 어제 일제히 그룹주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사모펀드는 추세 전환이라고 해석한 걸까요?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 두 종목을 매수 우위 종목으로 올렸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제 5% 넘는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오늘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명신산업을 좀 골랐습니다. 예. 사실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SL이나 화신 같은 종목들처럼 원래 같이 좀 움직였어야 됐는데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기관에서 9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뭐 금융투자나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다 지금 수급적인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속성 부분도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미 전고점을 뚫어 주면서 강력하게 시세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좀 상방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타격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좀 눌렸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실적이 유의미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쌓이면서 이제 진짜로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크게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의 움직임들은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ICT와 좀 유사합니다. 전고점 부근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고 해당 매물 소화하면 그 윗라인까지는 좀 빠르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트의 위치 에너지 자체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저점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상승력이 기타 부품주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 부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출하량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법인에서 전기차 관련된 매출 비중 확대되고 있고 유의미한 출하량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22,000원부터 23,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격 밴드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7,000원을 좀 드릴 텐데 사실 3만 원 라인까지는 좀 무난하게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거래량 동반해서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좀 한 번에 좀 새로운 신고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손절 라인 19,800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바닥권에서 쌍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해당 가격을 좀 돌파를 할 때 거래량 동반하면서 좀 상승을 했었고요.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올 때도 해당 가격을 좀 지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명신산업이 대표적인 테슬라 관련 주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간밤에 나스닥이 급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밴드로. 네. 그래요? 네. 그거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겁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전기차에 대한 비중 확대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의 흐름들이 좀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뭐 테슬라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기아 보시면 전기차 출하량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네.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면 기업은 따라간다라는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식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는 조금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른데 네. 만약에 현금화를 많이 해놓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네.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사도 돼요? 네,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이슈와 수급이 쏠리는 종목으로 예.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일단 좀 관망을 하시는 게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는 데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투자자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어제 현금 많이 갖고 계셔서 오늘 종가에 사신다고들 하셔서 그렇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예.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자금이 많이 물려 계신 분들, 많이 묶여 있으신 분들은 예. 사실 현금을 많이 아껴야죠. 네. 저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